를 졸업한 그 광산 전문가인데요. 우리나라에서 그 일제 시대 때 와세대 대학 채광야금과를 졸업한 분이 딱 세 분이 계십니다. 한 분은 정인우시고 또 한 분은 포항제철을 만든 박태진 회장이고 또 한 분은 과학기술상관을 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정말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린 최영섭 씨입니다. 그 세 분이 와세대 대학 채광야금과 출신인데 이분은 이제 그 광산 기술을 배워가지고 와서 태백산 지역에 이제 석탄과 지하자원을 개발해서 우리나라를 정말 부강하게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를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게 제시를 해서 그 태백산 조합개발 사업을 그 만드는 그런 그 역할을 하셨고요. 그리고 이번은 특히 또 삼표연탄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태백산에서 캐온 석탄을 가지고 19공탄이라고 해서 이 연탄을 대량으로 만드는 그 기계를 개발해서 이 전국 방방곡곡에 연탄을 다 그 보급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그전까지만 해도 다 뭐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톱과 낫을 들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땔감으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산에 나무가 남아나질 않고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민둥산의 대명사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연탄이 보급이 되니까 굳이 뭐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뗄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대체 연료를 막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심으니까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오늘날 산림 녹화를 성공시키는 결정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분이 정인욱 씨가 되겠습니다. 이병철 회장은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실 텐데요. 그 이분이 정말 선각자라고 생각이 되는 게 다들 전시무역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. 그런데 이병철 회장은 야 우리가 외국에서 말이야 그 물건을 사다가 국내다 이렇게 팔 게 아니라 아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짓자. 그러면은 물건도 더 싸게 우리가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일자리도 만들어 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그 직장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 아니냐. 그래 가지고 다들 뭐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 위기 상황에서 부산에다가 제일제당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상업자본을 가지고 이거를 산업자본으로 투자를 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. 이게. 그래서 이제 제일제당을 그 설립을 해서 설탕을 만들었는데 제일제당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설탕은 전부 외국에서 그 수입 비싼 돈을 주고 수입에다가 이제 썼는데 이게 뭐 제일제당이 막 설탕을 막 그 팔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뭐 엄청난 장사가 된 거죠. 그래서 이병철 회장의 그 호황자선을 보면은 아침에 한 트럭 설탕을 싣고 나가면 저녁에 그 트럭에다가 돈을 가득 실어가지고 와서 자기가 대한민국의 제일 거부 소리를 듣게 됐다. 이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. 그 정도로 설탕 산업이 정말 수지를 맞는 그런 장사였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분이 뭐에 도전을 했냐면은 뭐 사람들이 그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뭐 품질 좋은 게 없으니까 전부 마카오에서 뭐 양복질을 하다가 옷을 입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대구에다가 또 제일모직을 만들어서 제일모직의 품질이 얼마나 좋았는지 나오자마자 2년 만에 그 영국제 마카오 양복질을 다 몰아내고 제일모직 골덴텍스가 그야말로 한국 시장을 싹 쓸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이제 그런 경험을 삼아서 이병철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5.16이 일어난 다음에 그 일본에 있다가 이병철 회장 들어오시오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그 당시에는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었는데 만나서 이병철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아니 군인들이 뭐 경제를 뭘 알아서 당신들이 국민들을 먹여 살리겠어. 먹여 살릴 문제는 기업인들이 해야지 어떻게 군인들이 합니까? 그러니 자본은 기업인들 다 풀어놓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들 테니 우리하고 같이 손을 잡읍시다. 그래서 그날부로 두 사람이 친구가 돼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
공장을 지어서 그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해외에다 수출하자 하는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제시를 해서 그걸 박정희 대통령이 받아서 오늘날 이제 이런 그 산업화의 그 첫발을 디디게 되는 계기를 만드신 분이 이병철 회장입니다.